안녕하세요. 라팩터 나윤석입니다. 소렌토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 뉴 소렌토가 공개되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공식에 충실하게 앞 얼굴 중심으로 외모가 변경되었고 휠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뒷부분은 범퍼 아래쪽만 바꾸는 아주 현실적인 선택을 했죠. 이것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변화의 느낌을 많이 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넓은 에스턴 하우스 공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차종들을 공개했습니다. 2.2 디젤 그래비티 트림, 그래비티는 검은색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에서 확실히 구분됩니다. 그리고 1.6 터보 모델의 경우에는 휠이 조금 작다, 18인치죠. 그래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그니처 트림은 그래비티에 비해서 검정색 몰딩류가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1.6 터보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 모델을 구분하는 방법은 휠 사이즈에서 포인트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더 뉴 소렌토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인테리어, 특히 대시보드 부분입니다.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죠. CCNC 기반이고요. 그리고 송풍구가, 가운데 있는 송풍구가 이렇게 수평형으로 바뀌면서 실내가 넓게 느껴집니다. 그런가 하면 뒷자리 쪽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6인승이든 7인승이든 2열 3열 시트의 구성은 이전과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3열 시트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각도 조절이 되지 않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없다라는 부분이 산타페하고 차이가 됩니다. 그래도 3열용 에어컨 조절 장치는 달려있고 2열 리모트 폴딩 기능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커다란 상품성 차이는 없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6인승 뒷좌석 2열에 앉아 있습니다. 뒷좌석 자리는 뭐 여전히 충분히 넓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것은 어차피 휠베이스도 산타페하고 같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헤드룸은 산타페가 아무래도 조금 좋죠. 왜냐면은 이 지붕 높이에 차이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감각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타페가 이제 듀얼 와이드 선루프로 갔는데 이 소렌토는 기존의 파노라마 선루프를 사용합니다. 이 파노라마 선루프는 이렇게 큰 유리가 뒤로 밀려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죠. 2열은 그래도 개방감이 좋네요. 근데 3열 쪽 개방감, 제가 그 댓글에서 제가 한수 배웠습니다. 그 역시 듀얼 와이드 선루프는 2열보다는 3열 쪽의 개방감에 더 영향이 있다. 근데 이 파노라마 선루프는 이제 그 선 블라인드가 이제 뒤에서부터 쫙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는 닫아놓고 뒤에만 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선루프의 앞뒤 운용 자유도에서는 파노라마 선루프보다는 듀얼 와이드 선루프가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뒤 3열에 앉아 있어요. 3열에 앉아 있을 때 확실히 시트가 조금 낮구나라는 느낌이 있고요. 시트가 낮다 보니까 무릎 공간은 이렇게 타이트하게 되는데 헤드룸은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뒤로 가도 별로 닿진 않습니다. 제가 네, 지금 뒤에 인플루언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시느라고 바쁘셔서 저는 조금 떨어져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소렌토 MQ4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외형적으로는 페이스리프트의 공식에 충실했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어찌할 수 없이 등장해야 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 모델인 산타페입니다. 근데 디올류 산타페는 풀체인지 모델인데 재원표를 펴놓고 보면 왜 이렇게 똑같은지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5cm 길어진 산타페의 휠베이스가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와 똑같고 그리고 차폭까지도 똑같습니다. 다만 길이에서 약간의 차이, 그리고 높이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소렌토가 가지고 있는 포지셔닝, 그 바디쉐입에서 보여주는 건 훨씬 더 야무지고 안팡진 밀도 있는 쪽이고, 그리고 디올류 산타페는 조금 더 스페이스카 쪽으로 가는 그러한 부분이 특히 높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공교로운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같은 회사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의 사양이 바뀐 것이 디올류 산타페의 그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트림 구조까지 동일합니다.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캘리그라피로 이루어지는 트림처럼 이번에 소렌토 페이스리프트도 개솔린 모델 디젤 모델에 있었던 트렌디라고 하는 엔트리 트림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트림 구조가 단순해지고 그 덕분에 가격 포지셔닝도 산타페하고 소렌토가 거의 서로 대응이 되는, 물론 그 사이에 시그니처라고 하는 트림이 소렌토에겐 더 있습니다만,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 직접 비교가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표를 보시고 착각하고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3,000만 원 정도였던 차가 3,5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오른 거 아닙니다. 원래 3,000만 원대 있었던 트렌디 트림이 삭제가 되었고 그 위에 트림부터가 이제 엔트리 트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격 인상 부분은 약 180만 원 정도입니다. 180만 원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정말 내실이 있습니다. 제어기 OTA하고 CCNC 12.3인치, 12.3인치 이게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소렌토의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 원래 옵션이었는데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그리고 게다가 이 드라이브 와이즈, 그러니까 HDA1 수준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능동 안전 기술들이 기본 탑재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디올류 산타페가 갔던 구성과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엔트리 트림끼리 2.5 터보 모델을 기준으로 비교를 할 때는 2.5 터보에서는 둘 다 3,500만 원대의 가격인데 소렌토가 40만 원 쌉니다. 그런데 이제 탑 오브 더 라인 캘리그라피 대 그래비티에 비교를 할 때는 그래비티가 한 180만 원 정도 싸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타페가 이제 신형이니까 거기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규 아이템들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소렌토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소렌토가 갖고 있는 장점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분명 시장을 가지고 있는 2.2 디젤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장거리 주행이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방 쪽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디젤이 틀림없이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디젤 모델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산타페하고 했을 때의 확실한 차별점이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거는 시간 차이긴 한데 디올류 산타페는 완전 신모델이기 때문에 친환경차 인증을 완전 처음부터 다시 기본 인증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디올류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출고가 아직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바로 인증이 나가지고 바로 출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다릴 필요 없이 차를 구입할 수 있다. 뭐 사실은 기다릴 필요가 있지요. 아이고. 네, 고생하십니다. 기다릴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1년어치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이 있었으니까. 이 계약들은 다 컨버전을 통해 가지고서 이 신형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다 넘어왔어요. 뭐 그래도 기다리겠네. 이거는 실수다. 이건 좋은 거 아니네. 자, 하여튼 이런 특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운용상에서 생길 수 있는 차이거든요. 아, 그리고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은 컨셉 포지셔닝 부분입니다. 이 소렌토가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메인스트림, 더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테마를 사용했습니다. 그 테마가 뭐냐? 주류가 되겠다. 좀 더 보편성을 갖겠다는 뜻입니다. 그 보편성을 갖는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차가 조금 더 여러 가지 상황에 어울리는 자리로 가겠다. 그런 이미지를 가진 디자인으로 가겠다. 외관에서는 이 시그니처 스타맵 라이트처럼 요즘 기아 자동차가 밀고 있는 디자인 랭귀지를 적용을 했죠. 하지만 뒤쪽은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쪽 바꾸기 시작하면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바꾸는 것은 앞쪽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테리어 디자인은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대시보드 이쪽은. 그러니까 이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CCNC랑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대시보드 전체가 이전 모델하고 다르게 좀 더 요즘 세단 모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이렇게 수평 라인으로 딱 자리 잡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경계가 없다. 왜냐하면 이전 소렌토의 경우에는 거기에 이렇게 에어컨 송풍구가 세로로 툭툭 튀어나오는, 그래서 약간 SUV 오프로더 같은 러기드한 냄새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냄새를 지우면서 뭐 K8이라든지 이런 모델하고 비슷한 도시형 분위기를 내는 쪽으로 인테리어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사실 익스테리어는 사실은 운전자는 모릅니다. 지나가면 타면 끝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 차 기아차구나 라는 것만 브랜드만 각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통일하는 것이 맞고, 인테리어는
오너가 계속 보면서 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위기, 이거를 확실히 오너한테 전달하는 것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합니다. 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소렌토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조금 더 도시적이고 도회적이다,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런가 하면 디올류 산타페는 조금 더 아웃도어 쪽으로 갑니다. 이게 이전 포지션에서 약간 크로스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소렌토 MQ4의 조종, 주행 특성이 사실은 이 3세대 SUV 모델들 중에서, 이 3세대 플랫폼을 사용하는 SUV 모델 중에서 가장 스포티했어요. 그래서 저는 유러피안 GT의 냄새가 난다 라고 소렌토 시승기에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얘기를 드릴 텐데, 이 3세대 플랫폼을 가지고 만든 준중형에서 중형, 요 현대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하고 기아, 이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네 모델 있죠. 소렌토, 산타페, 스포티지, 투싼. 이 차들의 포지셔닝이 주행 특성에서도 확실히 구분이 되거든요.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소렌토가 아주 현실적인 방향을 선택을 했다. 그래서 메인스트림이라는 말이 나왔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신모델인 산타페하고의 경쟁에서는 어떨까?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일단 그 단편적으로 사람들이 겉에서 보고 비교하는 게 휠 사이즈가 있잖아요. 지금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휠 사이즈가 21인치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소렌토는 기존에 있었던 하이브리드는 17부터 가솔린 모델은 20까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뭐 그냥 단순 비교하는 단편적인 고객들은 에 이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차를 타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소렌토가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샤시 쪽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CCNC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내부 컨트롤러 아키텍처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엔 컨트롤러 베이스 네트워크였다 그러면 이제는 도메인 컨트롤 컨셉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도메인 아래 이제 컨트롤과 기능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한번 제가 나중에 다른 그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가격표가 완전히 공개되면 산타페는 하이브리드 인증이 나고 소렌토는 가격표가 디테일하게 나오면 그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펠타의 나인석이었습니다. 에스톤하우스 경치 좋아요.